교화, 안녕하세요. 교화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렇게 짠 컴퓨터 앞에 앉아있는데요. 제가 왜 컴퓨터 앞에 앉아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제가 맥북을 사용하는 모습을 보시고 인테리어나 디자인 학과에서 맥북을 사용하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질문이 많았어요. 근데 이 맥북은요, 진짜 장단점이 함께 있는 친구입니다. 제가 3개월 동안에 맥북을 사용해보고 윈도우 컴퓨터를 5년 동안 사용한 것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서 장단점을 좀 말해드리려고 해요. 장점을 먼저 말씀을 해드릴게요. 일단 장점이라고 하면 첫 번째는 짠! 너무 겐지잖아요. 이 애플 로고, 제가 여기 케이스를 씌워놨는데 짠! 이 스페이스 그레이의 이 간지 너무 멋있잖아요, 진짜. 다들 이래서 사는 거 아니냐고. 아이패드 똑같이 이 스그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애플 이 맥북의 첫 번째 장점이라고 하면 이쁘다. 진짜 이쁘다가 제일 큰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뭔가 디자이너 좀 있어 보이는 노트북 같다라는 의견이 많을 텐데 그거는 진짜 맞는 것 같고, 특히 맥북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앱등이가 많을 거예요. 저는 일단 아이폰 사용하고 아이패드 있고 애플워치도 있고 그 다음 맥북까지 있습니다. 뭐 다 가지고 있죠, 아이맥 빼고는. 애플 기기를 다 사용하면 진짜 너무너무 편리해요. 일단 저는 지금 유튜브 편집도 하고 있으니까 뭐 사진이나 영상을 이렇게 맥북으로 옮겨가지고 작업할 시 에어드롭으로 바로 다 되고, 또 아이클라우드를 사용하면 아이클라우드로 바로 되기 때문에 진짜 진짜 편리해요. 그리고 막 핸드폰으로 뭘 보다가 이거를 컴퓨터 화면으로 보고 싶어 하면 바로 에어드롭으로 이렇게 공유해서 바로 맥북으로 띄울 수 있고, 그런 게 진짜 진짜 편리한 것 같아요. 애플의 연동성이라는 걸 진짜 무시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 묶어놨으니까 많은 분들이 애플을 사용하면 애플만 사용하게 되는 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근데 진짜 윈도우 쓸 때는 핸드폰에서 카카오톡으로 사진 보낸 다음에 PC카톡 열어가지고 또 저장하고 그런 게 있었는데, 뭐 맥북은 아이클라우드도 되고 바로 에어드롭도 되니까 진짜 진짜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처럼 아이패드랑 맥북을 같이 갖고 계시면 듀얼 모니터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사이드카라는 메뉴가 있는데 뭐 다른 거 설치할 필요가 없이 이렇게 아이패드랑 맥북을 듀얼 모니터로 사용을 할 수 있어요. 네, 윈도우 체계를 사용해가지고 할 때는 뭐 유료 어플이나 아니면 무료 어플이 있는데 약간 좀 버벅거린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진짜 편리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듀얼 모니터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듀얼 모니터로 사용할 때 이 애플 펜슬로 이거를 다 클릭해가지고 마우스처럼 조정을 할 수 있거든요. 굉장히 편리하죠. 그 다음에는 저희가 대학생 때나 아니면 뭐 실무할 때 뭐를 캡처할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보통 윈도우에서 사용하면 뭐 알캡처나 다른 캡처 프로그램을 다운받잖아요. 근데 이 맥북은 안에 기본 프로그램으로 캡처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캡처도 되고, 그 다음에 막 전체화면 캡처도 되고, 부분화면 캡처도 되고, 또 제일 좋았던 게 이 화면이 녹화가 됩니다. 다른 프로그램 안 깔아도 화면이 녹화가 돼가지고 그게 굉장히 편리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사실 아직까지도 트랙패드에는 잘 적응을 하지 못했는데 트랙패드에 적응을 하면 진짜 진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더라고요. 아마 이게 네 가지 손가락까지 해가지고 뭐 다양한 기능이 있어요. 그런 거는 저도 다 외우지는 못해가지고. 이렇게 제가 맥북의 장점을 말씀드렸는데 맥북의 장점은 한 이 정도? 그냥 기본적으로 뭐 깊게 안 들어가고 기본 메뉴로는 한 요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모든 것에는 단점이 존재하죠. 하지만 맥북에는 단점이 되게 많아요. 진짜 많아요. 많은데 한번 찬찬히 제가 지금 3개월 동안에 사용해가지고 겪은 것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학원에 오면 논문을 많이 쓰잖아요. 논문을 쓰는데 대부분 논문 파일이 한글이에요. 근데 한글은 윈도우에서 최적화된 프로그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맥북에는 제가 한글 2014 버전이 맥북용이 있어요. 그거를 6만원인가 주고 깔았는데 이 바보 같은 한글이 한 번씩 혼용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글씨체가 따라오지 않는 경우도 있고 막 글자 크기가 깨지는 경우도 있고,
제가 보는 한글 파일과 윈도우에서 보는 한글 파일이 다를 때가 있어요. 하지만 이게 논문을 제출을 하거나 과제를 제출할 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윈도우로 확인을 하기 때문에 저는 윈도우를 이 맥북에 깔려있는 윈도우를 켜가지고 한 번 더 체크를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이런 불편함은 아마 지속되지 않을까, 계속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다음으로 단점을 말씀드리면 맥북에는 F키가 숨어져 있어요. 쇼킹하지 않습니까? F키를 키려면 FN키라는 걸 누르면 이렇게 그 매직 키보드에 뜬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굉장히 불편한 게 캐드를 칠 때 F8을 많이 저희 사용하잖아요. 예를 들어 무브를 할 때 이렇게 이렇게만 가는 거를 이렇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풀려면 스냅을 풀어야 되니까. 하지만 할 때마다 FN을 누르고 F8을 눌러야 되니까 작업 속도가 현저히 느려져요. 만약에 진짜 불편함에 사용하다가 키보드를 새로 사가지고 작업을 해야 될지 약간 지금 고민이에요. 그리고 맥북이 이게 디자인이 키보드 디자인이 되게 컴팩트하게 나와서 그런지 옆에 작은 숫자 키보드가 없어요. 근데 저희가 스케치업이나 캐드를 칠 때 보통 이렇게 이렇게 왔다갔다 하다 여기서만 타닥타닥타닥 하잖아요. 그래서 또 작업 속도가 느려져요. 또 이 맥북 체계에서 돌아가는 프로그램과 윈도우 체계에서 돌아가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대학원생이어서 맥북에 캐드 2022 학생 버전을 한번 깔아봤어요. 근데 화면이 너무 어색한 거예요. 저는 생전 처음 보는 캐드 화면이었어요. 그래서 엥? 이걸 어떻게 캐드를 쳐야 되지? 라고 약간 혼돈이 와가지고 이번에 캐드를 칠 일이 있었는데 또 다시 부트캠프로 윈도우로 돌려가지고 캐드를 쳤거든요. 이게 아무래도 우리가 다 윈도우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뭔가 OS 체계는 어색해. 그래서 저는 스케치업과 캐드나 다 윈도우로 돌려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캐드나 스케치업 할 때 진짜 불편한 게 맥북이랑 윈도우랑 키보드가 달라요. 뭐 캐드나 스케치업 할 때 제일 많이 사용하는 키가 뭐 시프트, 컨트롤, 뭐 스페이스 엔터 한 그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맥북에서는 컨트롤 키를 대신하여 커맨드를 사용해요. 근데 대신에 컨트롤 키가 있긴 해요 맥북에. 하지만 뭐 복사 붙여넣기를 커맨드 V, 커맨드 C 이렇게 사용하기 때문에 다릅니다. 키가 조금 이제 윈도우를 킬 일이 있어서 윈도우를 키고 작업을 하면 계속 커맨드를 제가 누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한 창이 뜨고 그런 것 좀 불편하고 이 한글 키가 윈도우로 넘어가면 한글 키를 옵션을 눌러야 돼요. 그것도 좀 많이 불편해요. 그래서 이게 키가 좀 다르다 보니까 맥북을 사용하다가 윈도우를 사용하다 하면 약간 적응 기간이 필요합니다. 입학하는 대학생 분들은 윈도우 체계인 노트북을 사시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프로그램을 배울 때는 학교에 만약에 맥북이 있어도 윈도우가 다 깔려있거든요. 다 윈도우 기반으로 배우기 때문에 단축키 같은 거를 외울 때 굉장히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신입생 분들은 무조건 윈도우, 하라고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이 맥북, 이 비싼 노트북을 렌더링 돌리고 그러는데 너무 많이 소비하기엔 너무 아깝잖아요. 여기까지가 짧게 제가 느낀 큰 불편함이었고요. 아마 이거 외에도 불편함은 아주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용한 노트북은 맥북 2016, 맥북 프로 2016 버전이고 M1 칩 사용하지 않는 그 전 버전 노트북이에요. 고급형. 그 선택했을 때 고급형으로 선택을 해가지고 제가 한 340만 원 정도 주고 구매한 아주 비싼 노트북입니다. 그러니까 맥북의 노트북은 너무 비싸다라는 단점이 크게 있고요. 게이밍 노트북을 사가지고 신입생분들을 사용하시는 게 훨씬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노트북 성능을 한 2019년 정도에서 정리를 해놓은 게 이렇게 있거든요. 요게 이렇게 달아놓을 건데 참고를 하시고 노트북을 구매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맥북의 디자이너, 또 대학생이 사용할 때 장단점을 한번 비교를 해보았어요. 다들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고 구매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근데 하지만 저는 이거 단점들을 조금 인내하고 이 맥북의 간지를 누리면서 맥북 쓰는 데는 또 만족은 해요. 약간 짜증이 나지만 너무
간지나고 이 안에 그 프로그램 그런 게 너무 이뻐요. 굉장히 편리합니다. 맵북을 사용하다 보면. 그러면 영상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 안녕.